서울 노원구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작은 공연장. 늘 감미로운 음악이 끊이지 않는 이곳. 알고 보니 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평일에는 공연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중고등부 여기 청소년 아이들에게 무료로 대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패스 커뮤니티 교회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저는 여기 대표이기도 하면서 패스 커뮤니티 교회 담임 전도사인 지묘정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교회, 패스 커뮤니티 교회의 가장 주된 사역은 바로 작은 교회 밴드 만들기 사역. 오늘도 의정부의 한 작은 교회를 찾았습니다. 야, 니네. 안녕. 레슨을 매주 토요일마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이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 하게 됐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과 1년여 전만 해도 악기를 전혀 다루지 못했던 아이들이 이젠 능수능란하게 악기를 다루는 밴드로 탈바꿈했는데요. 패스 커뮤니티 교회 찬양팀. 패스12의 남다른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만든 교재입니다. 뭐 찬송가부터 이제 기타, 베이스, 건반까지 드럼 비트까지 좀 아이들이 좀 보기 쉽게 만든 책이고요. 사실 개척교회에서 밴드를 만들기란 그리 쉽지 않은 일. 패스12팀은 3년 전부터 자신들의 달란트를 통해 개척교회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제 5년 전에 작은 교회 청년들하고 모이게 되면서요. 이제 개척교회를 꼭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좀 개척교회를 좀 살리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작은 교회를 돕기 시작했고요. 이 작밴 캠프는 이제 류인영 전도사님이라고 프라이드 류인영 전도사님이란 분이 이 작밴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악기를 하는 친구들이고 저희도 이제 개척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3년 전부터 이 사역에 같이 동참하면서 같이 작은 교회들을 살리고 또 그 밴드를 좀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밴드 연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계신 분은 염광교회 부목사님이시라는데요. 우리가 그 큰 교회는 그런 밴드 팀들이 시설이 갖춰져 있고 잘 되어 있지만 이런 작은 교회에서는 이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알게 되어가지고 그게 만난 게 큰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작은 교회에 밴드를 세워주고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도록 돕는 일. 그 귀한 사역에 앞으로도 패스 커뮤니티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밤 늦도록 계속되는 사역. 이 늦은 시간에 또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갑시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네. 지금 버스킹 노방 전도하러 갑니다. 마지막 우리가 마무리하고 당신은 사랑과 함께 할 때 패스 다 나와서 같이 수화해주고 복음 전하는 거.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네, 됐죠. 여러분들 이 저녁 좀 무더운 밤 우리 같이 좀 재밌게 또 즐겁게 이 시간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받치를 꽂지 이곳의 정원사는 꼭 너였음 싶었지. 솔직히 그날 이후로 많이 기도했어. 그때 그 아름다움 다시 만났음에 나 지금 용기 내서 문을 두드릴게. 본격적으로 네 맘에 입주하고 싶으니까 say hi, hey. Hello. 본격적으로 패스트웨브의 매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hear me? I'm talking to you. Across the water, across the deep. Hear you whisper across the sea. Keep you with me. 마음을 녹이는 감미로운 목소리에 듣는 이들도 어느새 마음 문을 열고 음악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 앞에 가요를 하는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찬양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요. 공감을 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요를 통해서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비가 내리는 날이면 아픈 추억이 너무 많아.
흥겨운 음악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 하지만 이들이 진정 전하고 싶은 노래와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좋은 곡과 여러 가지 말로 어떻게든 가지 못하게 이렇게 방어를 했어요, 저희가. 이번 곡은요, 되게 유치해요. 정말 들으시면 아, 뭐야?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노래의 그 가사들을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아시는 곡일 거예요. 그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저희는 패스트 12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저녁 9시에 오시면 저희랑 이렇게 음악으로 소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래 잘 부르는 너 이름이 뭐야? 네, 네, 아, 아니, 너무 정말 그 저기서 있다가 네. 그러네. 이렇게 귀가 일로 해서 이렇게 왔어요. 저희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고 저희가 만난 저 삶을 막 나누고 이런 걸 만들어요. 그 연결된 고리가 굉장히 큰해 보였는데 저게 문자 때문에 좀 더 그게 된 것 같아요. 단순히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음악을 한다기보다 그 무엇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런 거 일지를 몰랐어요. 선배 실력 상당하신 것 같아요. 그 실력 때문에 바로 갈라 그랬는데 노래들을 워낙 잘하셔서 보게 됐고 근데 네, 음악 소리에 이끌려서 갔다가 또 마지막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 그것 때문에 더 감동이었어요. 세상의 한가운데서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패스 커뮤니티 교회. 이들의 귀한 사역을 통해 작은 교회들이 부흥되고 찬양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리는 기적이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